그 여러분의 기업 선택을 하시잖아요. 이제 기업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은 항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 대결 구도로 많이 보세요. 하지만 절대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는 로고가 아닙니다. 로고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딱 맞는, 여러분 색깔과 모양에 맞는 그 회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 많이 물어봐.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가서 많이 조사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단점이 뭐냐? 그러면 수많은 장단점 중에 딱두 개밖에 안 나와요. 뭐냐? 선입견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첫 번째 뭐라냐? 기업 분석을 합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고졸 취업이잖아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포털에서 기업을 많이 검색해요. 아, 삼성전자 기업 딱 검색해요. 근데 이렇게 검색하면 너무나 많은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읽기도 바쁩니다. 어떻게 하냐?